하시는 일이 예. 지금 어떻게 뭐 바꿔보실까? 맞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하던 일을 그래도 조금 하신 것 같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나는 여기서 지금이 고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쉽사리 바꾸지도 못해요, 본인. 있어요. 예.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있죠. 올해는 어떻게든 그냥 조금 넘겼으면 좋겠어요. 바꾸 생각하지 말고. 괜히 그거야. 움직이고 이러면 또 그것도 돈이에요. 근데 뭐가 이렇게 슬퍼? 알겠습니다. 저요? 아, 예. 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잘 다니고 있고, 남들 부러울 만한 곳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제가 꿈꾸던 그쪽이 아니어서, 계속 저는 꿈꾸던 그쪽을 원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데, 아니, 되지 않아서. 많이 이렇게 여러 번 지원을 했었어요. 한 얼마나 했어, 지원은? 수없이 했습니다. 한 몇십 번 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이랑은 좀 결이 조금 달라요. 그쵸? 예. 근데 이게 대학 전공이랑은 다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거의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어떤 연구소에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전공에 맞게 이제 두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제 가르치고 이제 교수직으로 이제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에 너무 좀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연구소에선 연구를 할수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구소가 크고 뭐 연구소가 연구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뭐 다른 부서도 있고 뭐 다른 거 하는데 연구소가 아니고 다른 쪽에 배치받아서 이 제가 하고 싶은 제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에 배치받아서 힘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런 운따가 지금 열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시기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딱 보면 너무 슬퍼요. 아, 제가 네. 좀 그런데요. 이렇게 뭐 슬픈 일이 있으면 여기다가 털어놓고 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인생 앞이 많이 살아본 건 아닌데 제가 그나마 이제 되돌아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느꼈을 때좀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귀지를 못하고. 예, 사교성이 일단 되게 없고요. 사교성을 떠나서 약간 이런 거는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분명 본인이 잘못은 없는데 자꾸 여러 모리처럼 마녀사냥처럼 본인한테 이걸 먼저 뒤집어 씌운다든지. 그거 당연히 구설은 당연히 따라와요. 약간 억울함에도 없지 않은데 그런 게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지속되기가 좀 힘들고요. 그게 웃긴 게 한국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사람들과 사귀었을 때도 오래가지 못하고요. 끊기고 근데 이상하게 해외에서는 조금 만났던 사람들만 되게 오랫동안 연결이 잘 돼요. 해외 인연에서는 되게 좋은데 한국에만 오면은 이제 이게 안 되고 좀, 물론 저한테는 문제였겠지만 근데 그런 게 좀, 본인은 어디 남한테서 일할 때? 아, 일하실 분이 정말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 문서 가지고 본인 거 해야 돼요. 아, 좀 이제 어느 순간 조금 지나면은 본인이 본인 문서를 가지고서 뭐를 한다 하기 전에는 뭐 구설이라든지 이런 막 이렇게 티격되는 거 있죠. 사람 간에 티격되는 거. 그런 거는 내 문서를 지기 전에는 조금 더 할지 모르겠지만 줄어들진 않아요. 대신에 내가 내 문서를 가지고 한다 이러면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거기서 내가 눌려갈 수가 있어요. 네. 아휴, 눈보니 진짜 너무 서럽다. 어떻게 아, 하니? 진짜요? 예. 아, 진짜, 어떡해. 혹시
사람도 보니까 약간 인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하고 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좀 약간 거의 혼자서 뭐 해야 그러니까 좀 되게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인데 뭐든지 할 때마다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어서 뭐 시도할 때 좀 약간 두려운 건 없지 않았습니다.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신감은 좀 있는데 할 때마다 뭐든지 처음부터 도와준 사람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생각을 해야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테니까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본인도 본 자존심이 되게 네, 좀, 거거든요. 좀 있습니다. 남 밑에서 일 잘 못하고 그럼 막 이른다. 남 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뭐지 위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본인 어쩔 때는 웃기고 있는 아예 맞아. 네. 그렇죠. 네. 이런데 점집은 만약에 안 다녀봤다 하더라도 네. 무속 이쪽으로도 관심이 좀 많아요. 있죠. 좀 많다 그래 지금 할머니가. 응. 왜요? 아니 뭐가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이제 이래요 사람이 뭐. 되게 아프면은 병원을 가듯이 내 마음이 되게 힘들고 아프면 정신과로 가기보다는 이쪽을 많이 더 의지를 하게 되고 찾게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 저는 그냥 딱 생각이 있지. 아까 할머니 청하고 할아버지 청하고 할 때 그냥 제가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닐까 이 생각이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좀 보듬어줘라. 아, 감사합니다. 나도 힘은 그렇게 없어요. 내년 다음 달 돼야지 저도 1년이야. 저는 제가 직장 들어온 지 이제 거의 1년 됐어요. 1년밖에 안 되는 세네 근데 바뀔 거예요. 체인지 한번 돼요. 아, 네. 저 이루고 싶은 거 그거 생각하면서 회사 생활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힘든 것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저가 사람들이랑 잘 그런 스트레스가 남들보다 좀 그 더 받으니까 제가 똑같은 환경에서 저는 좀 그런 게 심해서 그때마다 좀 이겨내고 다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요. 그건 너무 힘 잘 안 돼서 자기 마음 컨트롤이나 돼요. 응? 내가 마음이 아프다 어쩐다 이거를 잘 열고 닫고 이게 자유자재로 된다면 그 사람이에요? 너 로봇이야 그거. 잘 안 돼. 뭐야 재산은 누가 지내요? 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각자 지내기로 됐는데 저희는 따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최하셔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 레벨로 이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하셨을 때는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차례식으로 그냥 네 맞습니다. 이렇게 호박 선산에도 저희가 이제 진주에 갔는데 선산이 이제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설날 때나 이번에는 좀 못 가는데 보통은 추석 때도 이제 무리해서라도 이제 선산에 가서 인사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계신가 선산에 인사는 꼭 드리고 오는데 설날 때는 무조건 하고 이번 추석 때는 좀 많이 못 갖고 대신에 집에서 이렇게 했으면 차려 드리는 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보니까 이제 가족 친척분들 삼촌 큰 삼촌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서먹서먹해지고 각자 이제 하시는 분 하고 안 하시는 분은 근데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또 이렇게 각자 한다 그러면 좀 그렇죠 느낌. 응. 이 뭐야
이게 할아버지야. 그러면 이집 가서도 어떤 먹어야 되나? 이집 가서 먹어야 되나? 이집 가서 먹어야 되나? 아니면 다 돌아다녀야 되나? 응, 배터지시겠다. 그거 좀 노화하실 것 같긴 한데. 아, 많이 났어요. 할아버지 하면. 이건 아니야. 아무리 가족들끼리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안 맞고 투닥투닥 한다고 한들 어른은 어른이고 재산은 재산이에요. 응. 그때만큼은 서로 입 다물면 돼.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들끼리 안 좋다고 안 지내버려. 말이야, 그 뭐야? 절에서 만약에 또 맡긴다? 더 아니에요, 그건. 눈칫밥 먹는데요. 안 돼.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다들 그래 지금. 응, 앞에도 그렇고. 제사를 다들 각자들 본인들이 뭔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본인도 근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요. 아, 전 약간 조상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얻은 기운이 커서 저는 오히려 꼭 이번에 성산 추석 때도 저는 우승을 가져가셨는데 아버지가 너무 멀어서 이제 집에서 갔다는 얘기를 해서 좀 못했는데. 핑계야. 차 타러 다 갈 수 있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디 못 가. 다 뭐 어떻게 떠날 수가 없어. 차 타고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라도 좀 나는 갔으면 네. 해요. 그래서 저 혼자 6월달쯤에 추석 전에 혼자 다 나왔어요. 상담이요. 맞았죠.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거 음식 있죠? 과자 아니면 사탕 아니면 좋아하셨던 술 막걸리라든지 소주라든지 정종이라든지 뭐 좋아하셨던 거 무조건 그런 거는 꼭 챙기셔가지고 네. 가셔요. 그때 너무 실수해서 왜요? 신기한 게 너무 급작스럽게 간다 해서 제가 여기서 한 10일째 가서 이제 갔는데 챙겨간 게 그냥 소주랑 그냥 웬만한 사람들 하는 거 그냥 맨날 그 노가리 이렇게 되는 호 환 그때 꽃을 못 해가지고 그냥 환 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드렸거든. 괜찮아. 근데 너무 성의 없이 갔던 거 같아서. 아니에요. 그 뭐 진짜 뭐 이만큼 가져간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이만큼 좋아하시고 이만큼 가져가신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이만큼만 좋아하시고 이거 아니에요. 일단 내가 내 자손이 왔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아하셔. 기뻐해서 기뻐하셔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다녀오고 저는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면 돼. 진짜로 뭐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납골당 가면 햄버거랑 롯데리아에서 이제 햄버거랑 치킨이랑 콜라랑 커피랑 네. 그래서 사가지고 또 가요. 재단에 올려놓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면서 웃어요. 어머나 무슨 햄버거랑 다 커피까지 막 이래요. 저는 웃으면서 아 할아버지가 다 좋아하셨던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막 어긋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손에 가는 거 네. 챙기시면 되고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거 네. 가져가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본인이랑 한 번은 뭐 더 만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본인 눈빛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보여요. 지금 너무 슬퍼요. 지금 많이 다운됐어요. 되게 많이 다운됐어요. 그리고 일은 분명히 체인지가 될 거고 근데 체인지가 되는데 다른 곳에서 본인이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 문서러지고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할 거라고 나는 내년에 구성 지나고 그렇게 보여요. 분명히 설날에 본인 할아버지 찾아갈 것 같아요. 에이, 무조건 이번 에 설날은 무조건 가. 그때 갔다 와 보면 많이 다른 뭔가 알고 볼 일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마음에 좀 걸렸던 게 실은 이거는 제가 너무 오래 그 윗대 분이 계셔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제 선산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고조까지 있어요. 고조까지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윗대 분들 중에서 좋게 안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객사하신 분이 계시죠? 예, 그것도 있고 좀 자결하신 분도 있고 그건 너무 오래돼서 제가 근데 이상하게 선산에 가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저희 뭐 잘 돼 있는데 저기는 관리 안 돼 있는 선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신 분 있어요. 다들 오시면은 이렇게 각각에 화환도 올라져 있고 저희도 이렇게 할아버지 다 해놓고 증자도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만 딱 돼 있어서 근데 저 6월달에 갈 때는 할아버지 분한테 다 맞춰서 가져갔었어요. 이쪽 분들 아무도 관리 안 해도 잘했어요. 근데 이번 할 때 제가 좀 그런 기운 같은 게 많이 타요. 이게 다 이렇게 하는데 이쪽 분을 할 때 뭔가 느낌이 다 그게 탁 탔어요. 제가 그걸 뭐 설명 못 하는데 느낌이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소리 다 떨어뜨리고 다 하고 이제 환대 드리고 딱 오는데 느낌이 약간 좀 그래서 집에 차 타고 한 몇 시간 걸려서 집에 와서 말씀드렸어요. 실은 산산에 나 외국 면 같이 갔을 때도 좀 느꼈던 거지만 우리 할아버지랑은 알고 있죠. 옆에 이렇게 관리 안 되는 산산 우리도 이씨 집안 그 교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냐 하니까 아 실은 저희 할아버지의 고조 그러니까 고조분 중에서 좀 안 좋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먼저 돌아가셨게 됐다 근데 아무래도 그 이후로 이제 대가 계속 끊겨가지고 이쪽에 관리를 잘 안 한다. 근데 왜 저는 풀적거려서 그럼 같이 선사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네, 그래서 왜 잠도 다 우리는 다 깎고 있고 관리를 다 하는데 이쪽만 막 잡초도 하고 색깔이 안 보이고 저도 생각이 왜 이렇게 그래도 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건데 이쪽만 이렇게 이쪽 대가 끊겨가지고 그래도 그러면 안 돼. 본인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해주시면 나는 그것도 좋다고 봐요. 근데 그때 6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왔는데 이상하게 그전에 안 그랬는데 제가 겁이 너무 많아지더라고. 잠잘 때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아직도 그래요? 아니요, 이제는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때 당시 저 여기 미쳤는데 막 너무 이런 게 너무 무서워. 막 유튜브에서 막 찾아보고 막 사람들한테 막 유튜브에서 함부로 비방 같은 거 따라하지 따라했어요. 안 돼. 오곡 사고 오곡이랑 뭐 소금 밭 이런 걸로 막 뿌리고 뭐 등산 옷 뿌리고 오방귀창 사서 짓고 뭐 하는데 해가지고 아 옷에? 네. 일단은 뭐 한 번 그렇게 했어 하고 그래서 하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그냥 결국에는 그냥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아 근데 그렇게 하고 실은 좀 마음에 걸려서 그때 이제 올해 그 백중기도 네.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절에 이제 가서 그냥 소 조금 이렇게 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참여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건 아니고 좀 괜찮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기운을 많이 타고 도장에도 보고 하니까 절 말고 차라리 다니는 이런 집 있죠? 예. 이런 데로 가시는 게 맞아요. 부처님한테 맨날 날 빌어봐. 그거랑 다이렉트로 우리 조상님한테 비는 거랑 100번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100번 1000번 차이 나죠. 그래서 저희도 백중을 해요. 절에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네. 저는 이번에도 백중 했어요. 딱 진짜 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열 가정? 네. 네. 아니면 다섯 가정 이렇게 딱딱 나눠서 해요. 안 그거 어떻게 다 빌어줘 그거. 정성이 들어가야 진심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백중도 있고 이제 앞으로 있는 거는 12월달 동지달에 아. 액막이 홍수막이 그거 하고 그래요. 절이 더 싼가? 모르겠어요. 가격을 따지고 절은 예 좀 저렴한 게 있는 대신에 다 같이 지내더라고. 저희도 다 같이는 해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으니까 안 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수 나오면 공수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고 네. 중간중간에 본인 거 풀 때는 동윤성 찍어서 보내가지고 이제 약간 그렇게 이제 변했죠. 시스템이. 네.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는 이제 뭐 추억이 됐어요.
너무 그때 너무 제가 너무 간소하게 가서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혼자 가서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아 너무 오랜만에 찾아가서 그거 좀 녹아졌나, 아니면 별의별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갔다 온 거에 의의를 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 그 이후에 제가 심적으로 꿈에서 뭐 이런 건 나타난 건 아니고 심적으로 잘 때 좀 뭔가 어 되게 무서운 게 있어서 잠자 못 자고 이거는 되게 민감해서 그랬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보여요. 막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지나는 거 보면 괜찮아. 그냥 그거 하나 추가해야 되고 그냥 그때는 본인이 느낌이 네. 조금 약간 그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나도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난 분명히 홍순이기 인맥이 이런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 이걸로 두 개. 아, 감사합니다. 아, 뭐 이렇게 신중하게 뽑아요. 두 개 뽑아봐요. 제가 경험이 되게 몇 번 있었는데 아, 이거 일단 뽑고 말씀드려야 되지 말씀. 세 번 기회를 주셨는데 당구를 두 번 뽑았는데 두 번 다 초록이랑 파랑이 나왔어. 아, 괜찮아요. 근데 그거 근데 그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 같아요. 제자마다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해서. 아, 이거 진짜 이거 뽑을 때마다 되게 긴장해. 아, 땀까지 흘리고 손까지 떠면 어떡해. 노랑이죠, 이거는. 조상님. 뭐, 봐, 이렇게 네. 다 알아버려. 아,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조상도 되고, 그 다음에 금전이나 문서도 돼요, 이거. 아, 그렇습니다. 응. 근데 본인 가문도 있다. 응. 이것도 맞고. 그리고 나는 또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또 하나가 보인다. 아, 이것도 많아요. 예. 무조건 파라 초록 나온다고 뭐 구설이에다가 앞뒤 깍깍 막혔다 아니야. 예. 사람으로도 봐요. 움직이는 거 이동수 이런 것도 보여. 이렇게 이제 뜻을 현재 하거든요. 네. 내가 다시 한번 성씨가 어디예요? 전의 이가 어디이지? 전의 이가 근데 여자친구는 언제 마지막으로 사귀었어요? 저 인연이 없었고 제가 좀 약간 관심이 없었는지 하나에만 이제 좀 제가 좀 생각을 하면 거기만 하는 성격이어서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인연은 아직 없어요. 뭔가 안정이 돼야지만이 본인도 맞습니다. 앞뒤 옆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안 잡혀서 올해를 지나 보면 저는 빨간 사람 나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는 재수 볼 거예요. 네. 사람이 들어요 분명. 근데 이건 귀인이에요. 좀 바보같이 귀인도 구별 못할 것 같아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는 구별 안 가면 배척만 하다 사람들 구별 안 가면 저한테 전화해요. 아이고 알려드릴게. 어떤 사람 있는데요. 어떨까요? 하고 여쭤보세요. 그럼 나 알려드릴게. 돈?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알려준다고 그러지 뭐 거덜나는 것도 아니고 응? 안 그래? 내가 좀 그게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을 못 믿구나 일단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벽을 세워볼게. 사람들 간에 관계를 할 때마다 일단 허물고 이야기가 왔다 쌍방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혼자서 이렇게 방어막을 쳐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친해지려고 다가오다가 이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선뜻 하려도 튕겨 나가져 버린 게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사회생활할 때 본인은 나름대로 트라우마였거든. 내가 사람하고 섞이지도 못하고 구설에다가 없는 말 만들어 내가 사람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런 것도 있었을 거야. 진짜 나는 안 했는데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 막 그런 것도 막 있고 나 괜히 오해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 네. 막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직성이 세고 그러다 보면은 고지식하고 그거 와서 직성 좀 하고. 근데 이런 본인을 위해서 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좀 보여서 그나마 뭐 다행이고. 그리고 뭔가 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으면. 예예. 어. 그리고 언제든지 뭐 궁금하거나 네네. 하시면은 나 뭐 돈 달리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네. 소정을 드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벌면 그때 한 번에 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하시면 되고. 뭐 또 아무튼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처음에 보셨다는 게 정확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드리고 이거 왼손으로 7장 제가 뽑으면 되나요? 네 7장 뽑으면 되나요? 네. 재밌어요, 맞죠? 네. 생각하지 않고, 아, 제가 원하는 거 생각하고 이거 좀 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구, 손도. 코알아. 아유, 할머니가 되게 많이 앞서 사네. 이거 하나 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리그 할머니가 보면서 그 남신보다 여신이다 불사의 본인은. 아 그런가. 완전 왜 그랬어? 네 맞습니다. 내가 맞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네 왜 그랬어? 그리고 나는 원래라면 뭐야 리더. 항상 난 리더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제 그런데 그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여유롭게 여행도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몽도 꾸고 걱정도 되게 많아요. 근데 좀 있다 보면은 이렇게 일자리가 되게 뭔가 일거리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더 쳐내지?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본인한테 분명히 다가 귀인이 온다 그랬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사람 분명히 잘 골라내야 돼요. 표정 안 좋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가 있죠? 네. 여기서 분명히 하나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찢게 바로 이렇게 탁 찝어버리는 거예요, 본인.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지금 가죠. 근데 어쨌거나 아니 이건 이거예요. 이거랑 가려진 거 막 이렇게 묶여진 거 있죠. 네. 이거 풀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느슨하게 묶여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냥 아직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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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내가 이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버리고 내가 다른 거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 이거 이렇게 풀고 눈도 이렇게 가려진 것도 이거 빼고 다 갈 수 있어요. 되게 느슨하게 묶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은 생각도 조금 바꿀 필요도 나는 있다 이렇게 네. 보이고 마지막으로 관심으로. 이거 제가 뽑을게요. 세 개. 자존심. 대여하다. 네. 몸이 어쩔 때는 허약하기도 하고 건강이 어쩔 때는 안 좋고 막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예, 네, 최근에 수술했어요. 되게 몸이 아팠다 그래. 네.